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n Evaluation of Heart Rate Monitoring with In-Ear Microphones Under Motion입니다. 본 논문은 Pervasive and Mobile Computing에 기재된 논문으로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3이며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의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In-Ear로 ECG를 측정하는 논문을 찾아보던 중 주로 사용되는 ECG나 PPG가 아닌 음성 신호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 Q2임에도 해당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심박은 심혈관 질환 등 심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지표입니다. 심박 측정에 일반적으로 ECG가 사용되지만 ECG는 측정 시 전극을 신체에 부착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최근 웨이도에 마이크를 부착하여 하트 사운드라고 불리는 심음을 측정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센서를 이어폰처럼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션 아티팩트, MA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 상태와 신체 활동을 하는 상태 모두에서 인이어 심박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골전도는 소리가 뼈를 통해 직접 뇌이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귀 벽에 진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웨이도가 막히면 웨이도 입구의 임피던스 증가로 인해 뼈에 전도되는 저주파 소리가 증폭되는데 이를 오클루전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트 사운드가 웨이도에서 증폭되어 센서 내부의 마이크에 입력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인이어 마이크로 측정한 하트 사운드로 S1은 수축기가 시작될 때 발생하는 소리이고 S2는 수축기가 끝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시에 측정한 ECG로 R피크와 하트 사운드의 S1이 유사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 상태일 때와 걷거나 뛰는 동안의 하트 사운드와 그의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안정 상태일 때는 HR에 해당되는 1Hz 부근에서 높은 파워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모닉 성분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걷거나 뛰는 동안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1.5Hz 부근에서 높은 파워가 보이는데 이는 보행의 주기로 인해 생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체 활동 중이므로 심박이 1.5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1초에 1.5번씩 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달리는 상태의 스펙트로그램에서 3Hz 부근에서 파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심박의 증가보다는 보행에 의한 효과임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오클루전 이펙트가 심장 박동으로 인한 소리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다른 뼈에 전도되는 소리 및 진동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하트 사운드는 MA에 취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처리 과정으로는 MA에 의해 왜곡된 신호에서 하트 사운드만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마다 귀의 해부학적 모양이 다르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 그림의 모식도와 같이 HR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전처리, CNN을 이용한 디노이징, 그리고 HR 추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입니다. 하트 사운드와 그라운드 트루스로 이용할 ECG 모두 1kHz로 샘플링 레이트를 통일시켰고, 하트 사운드는 0.5에서 50Hz로, ECG는 10에서 5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ECG의 밴드패스 대역을 10Hz부터 선정한 이유는 QRS 파일 정보만으로도 HR을 구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션 아티팩트 제거 과정입니다. 먼저 양쪽 귀에서 측정된 신호로 64x64 크기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이후 훈련의 성능 및 효율을 위해 파워 값을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유넷 기반 오토인코더로 데이터가 다운 샘플링 될 때마다 모델이 데이터의 구조를 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피처맵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므로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여 MA 제거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피처 추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오픈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인합니다. 훈련은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데이터를 테스트로,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여 각 데이터에 대해 반복하였습니다. 로스 값으로는 SSIM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출력된 스펙트로그램을 시계열 신호로 변환하였습니다. 데이터 취득 과정입니다. 15명의 피험자가 참가하였으며, 피험자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는 등 41분 동안 오른쪽 표와 같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하트 사운드와 ECG는 동시에 측정되었습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MAE, MAPE를 이용하여 추정된 HR과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된 ECG의 HR을 비교하였습니다. 두값 모두 오차율을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다른 신호 처리 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의 성능 차이입니다. 2열을 대문자로 쓴 하트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이름입니다. 편의상 하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과로 다시 넘어가서 위에 표를 보면 다른 방식 대비 하트를 이용하여 추정한 HR의 MAPE가 낮으므로 성능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동작을 수행했을 때의 하트의 성능으로 걷거나 뛰는 동안을 제외하면 HR의 오차가 낮으며 분당 심박수도 2개 내외의 적은 차이를 가집니다. 걷거나 뛰는 동안의 HR 추정 성능을 보면 안정 상태와 비교했을 때 낮지만 10% 미만의 적은 오차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별 HR의 오차율입니다. 왼쪽의 히트맵을 보면 색이 어두울수록 오차율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안정 상태에서 모든 피험자가 낮은 오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박스 플롯은 모든 상황에 대한 평균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부 10% 미만의 낮은 평균 오차율을 가집니다. 다음은 ECDF로 나타낸 각 상황별 오차율입니다. ECDF는 표본의 확률 변수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X축인 MAPE가 10이고 Y축인 Probability가 0.5라면 MAPE가 10 이하일 확률이 0.5라는 뜻입니다. 회색과 연두색으로 표시한 워킹과 러닝을 보면 MAPE가 30 정도 될때 Probability가 1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는 MAPE가 30 이하일 확률이 1에 수렴함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선들을 보면 MAPE가 10 내외일 때 Probability가 1에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10% 내외의 오차율로 HR을 추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상 소음 수준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소음이 53dB인 건설 현장 주변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53dB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지 않아 찾아본 결과 세탁기가 돌아갈 때 정도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 치고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의구심이 들지만 정확한 데시벨을 언급하였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실내에서 측정했을 때와 MAPE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측정에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 소음이 43dB인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측정하여 ECG의 HR과 추정 HR을 비교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검은 선이 ECG의 HR이고 파란 선이 추정 HR인데 전반적인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수준의 소음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1시간의 장기간 측정에도 ECG의 HR과 추정 HR이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ECG를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안정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 모두 HR의 오차율이 10% 내외이므로 모션 아티팩트가 높은 성능으로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